새해가 되면 꼭 찾는 것이 있다. 용한 점집. 오늘은 용한 점집. 아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무당이 있다고 하여 그녀를 찾아가 본다. 그녀의 이름, 녹수 부인당. 용한 무당이 아닌 따뜻한 무당이 되고 싶다는 그녀. 그녀의 삶은 어떨까? 배품의 온도 36.5도. 너무 바쁘지만 쉬는 틈이 생길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다. 우리 여기 이제 한번 제가 상담해준 분이 있는데 좀 심도 있는 댓글이 올라와서 바로 사업에 관한 시청자들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음반 제작사하고 그녀는 요즘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푹 빠져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읽고 있었어요. 조언을 해줄 되기 때문에. 난 자는 줄 알았지. 그게 올라와 있어서. 핸드폰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근데 이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일을 하는 와중에도 틀어놓고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어폰 꽂고 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도 우리 사랑해주는 분들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 신의 길을 걸어가기부터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에 지금은 누구든 도와주고 싶다는 그녀. 그녀는 어디론가 떠난다. 아니 그럼요. 찾아가죠. 지금 오늘 만나러 가신 어떤 인연이 처음 계셔서. 아 인연은 이제 전화점사를 봐줬어요. 네네. 근데 사연이 너무 딱한 거야. 네. 왜냐면 여자 일생이야 그야말로. 뭐 이제 결혼도 한 두 번 실패하고 어린 자손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내 몸에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하고 암투병에 항암 치료에 그래서 이제 사는 터전도 없어서 친정 어머니 집에서 그러고 사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몸이 아프면 살아가는 게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돈 벌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용을 했으니까.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 불급지니까 점을 많이 봤나 봐. 근데 이제 신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조상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았더니 경부암, 경부 3기? 그래서 이제 적출을 하게 됐어요. 빨리 자기도 완쾌 돼서 돗벌이도 하고 스스로 자손도 케어하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도와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모금을 해서 모금을 했더니 고맙게도 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고마워서 그거를 전달해 줬어요. 애기 학비로도 쓰고 쓰는 이제 필요한 걸 쓰라고. 우리 신도 분들 고맙더라고. 그 친구를 언제까지 또 이렇게 지원 안 해주실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난다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밥도 사주고 싶대.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저 많이 좋아졌는데 전화를 하니까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밥을 먹는다 얼굴 한번 보러 갈게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남는 친구들은 제가 찾아도 가보고 이제 좋아질 때까지 좀 케어를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뭐 병원에서 치료할 건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신의 여경에서 굽어 볼 거는 굽어 보고 또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따뜻한 마음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갔을 때 감동이 있었어.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응? 얼굴 한번 보니까 너무 좋았던가 봐. 나는 배품. 뭐 자리는 깔끔하게 그녀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이다. 조금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수액을 좀 맞아라 그랬지.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또 화이팅 하라고. 내 마음 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어. 드디어 원주에 도착.
엄청 많이 들어가서 5분에 지금 말이 안 돼. 아니야, 이쁘구나. 아, 이쁜데? 이쁘다. 그때보다 많이 빠졌네? 많이 좀 빠졌어. 아들, 이리 와봐. 아들,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 아구, 추워. 왜 그러고 나왔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나온 두 모녀. 근데 이게 뭐요? 양말이 없어? 참고로 오늘 날씨는 영하 5도이다. 얼굴 많이 좋아졌네. 공부 잘하는 거야? 응? 제가 한번 응? 응. 건강해져야 돼, 빨리. 엄마랑 맛있는 거 먹어? 응? 네가 다 쓰면 안 된다. 다음엔 너가 베풀어야 된다. 항상 사도 엄마한테 잘한다며. 응? 애기가. 괜찮아? 엄마가 그러더라. 칭찬 많이 하더라. 엄마한테 잘한다고. 애기 발시럽겠다. 올라가. 엄마 금방 올라가. 엄마 금방 가니까. 응? 안녕. 다음에 보면 맛있는 거 사줄게. 감사합니다. 올라가. 올라가. 얼굴 많이 좋아졌네. 네. 근데 수술은 잘 됐으니까. 그리고 염증이 이게 원래 후유증이 조금 있다 그랬거든요. 대변증 오락증이 그런 게 좀 조금 안 좋더라고 했는데 가긴 갔지? 그래서 냉전 한대 맞고 그거 훨씬 낫지? 응, 그러니까 몸이 좀 더 가고 그럼 많이 좋은데? 그 나라가 참 잘해 난 다 죽어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그래도 항상 걱정하지 우리가 괜찮겠다 근데 난 이뻐졌다 응? 이뻐졌는데? 어머, 네. 기본이 돼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이거 우려가지고. 아니, 이게 이제 오늘 개인 방송 촬영도 있고 해서. 보고 싶었지. 보고 싶고 겸사겸사. 시간이 너무 늦은 거야. 맛있는 것도 좀 사줘.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그 원주에 계신 분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서 보고도 싶고. 그래서 왔어. 아, 난 또 어디 칼 될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되겠네. 응. 아, 그 맛있는 거 못 사주겠다. 아니에요. 응? 내가 나중에 좀 회복 좀 되면. 아니야, 올 생각 하지 말고, 어? 맛있는 거 사주러 올게. 응? 미안해서 그런지. 안 미안해도 돼. 글쎄요, 제가 근황은 수술도 아주 잘 됐고요. 전이 여부는 없어서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치료도 중에 약간의 염증이 생겨서 지금 조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의 이렇게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갚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길 바래요. 빨리 동참해 주길 네. 바래. 파이팅. 네. 건강 꼭 챙기고. 조심하세요. 왜 이리 그녀는 배품에 집착할까? 여러 무당의 말을 빌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 신은 제자의 인성을 따라간다. 그녀가 모시는 신은 이 추운 겨울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준다. 배품의 온도 36.5도